교회를 신축할 때부터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닌 지역민들을 위한 교회로 교회 내 모든 공간을 기획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.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광현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. 흥겨운 악기 소리가 두 귀를 사로잡고 현란한 손놀림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. 달콤한 재즈 선율과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이곳은 광현교회가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가련동 음악회 현장입니다. 광현교회는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민들을 섬기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전문 음악인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수준 높은 공연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어 지역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음악회를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고 이런 또 교회에서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또 좋은 일도 하시는 거네요. 앞으로도 많이 공연들이 열려서 좀 지역 사회 이렇게 저희 같은 애기 엄마들이나 또는 이쪽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좋은 공연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. 광현교회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교회 내 모든 공간을 주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. 교회 본당은 체육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민들이 수시로 찾아와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. 먼 곳에 가서 좀 운동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집 근처이기 때문에 운동하기도 쉽고 또 편리하고 그래서 자주 이용하게 됐습니다. 광현교회에서 이런 배려를 해주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좋습니다. 교회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센터 등을 운영하고 식당과 소그룹실, 주차장 등은 지역민들의 모임과 경조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지역민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.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 속에서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다. 그러고 말할 수 있겠죠. 이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한 공간이 되도록 해보자. 교회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음악회를 만들어가고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오케스트라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쓸 계획입니다.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.